이준석 돌풍, 찻잔 속 태풍인가? 정치개혁 신호탄인가? 태풍이죠. 찻잔 속이 아닌 진짜 태풍. 진짜 태풍. 네네. 산업세대, 민주화 세대를 다 쓸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안 봐요?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가치나 지향을 보면 시대정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은 좀 머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 예. 이준석 개파, 이준석 파 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요. 세력이 없다. 정답은 국민을 잃다. 결국 나중에는 바지 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뭐 뒤에 상황들이 있다? 천만의 말씀. 10년을 정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정치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지. 정도로 다수를 경쟁시킴으로써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이준석 돌풍,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핫해지냐, 누가 뭐 몰락하가냐 이렇게 많이 분석을 내놓는데 그 예. 대표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사귀는 여성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직접적인 거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일대 사건에 처음에 국민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어?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연기 잘하시네. 그러더니 6월 11일 이야 됐네 됐어. 이준석 얘기거든요. 이준석 기회문. 이준석 대표님.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당당하게 선출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충북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준석 돌풍, 찻잔 속 태풍인가? 정치개혁 신호탄인가? 입니다. 뭐예요 교수님? 태풍이죠. 찻잔 속이 아닌 진짜 태풍. 진짜 태풍? 네네. 진짜 태풍이에요? 네.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안 봐요? 네. 아 오늘 일시적인, 또 분석이 또 다르네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일시적인 네. 현상일 뿐이다? 네. 오 그래요? 오늘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한 3주, 한 달 사이에서 막 벌어져 있던 돌풍이고 시대적 네. 요구다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교수님께서 네. 좀 상황 정리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당선이 됐죠. 네. 실제 3주 조금 넘는 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많은 파격들 그리고 어떤 그 기성 후보들 소위 기득권이라고 했던 몇 선씩 의원을 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선거 운동 방식의 지리함, 지루함, 아하. 식상함 예, 예.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네, 새로운 방식이 이제 예, 이기게 됐는데 네. 이 과정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과정에서부터 예, 결과에서 왜 태풍이라고 보느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젊은 이준석이 됐다가 아니라 산업 시대와 민주화 시대 를 다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건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러셔요. 네, 그냥 단순히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이준석이 아니었어도 당선됐을 수 있겠죠. 아하. 근데 이준석으로 개인으로 대변되는 게 아니라 산업 세대, 민주화 세대를 다 이제 뛰어넘고 쓸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찻잔 속 태풍이 아니래요. 진짜 태풍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준석이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다 아니면 세대교체의 열망을 반영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가치나 지향을 보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이나 반페미니즘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시대정신이 될 수 있냐는 거지. 아하. 시대정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은 좀 머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세대교체를 반영한다고 한다면은 그 세대교체를 할 주체가 되는 세력이나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준석 개인뿐이 없거든요. 이준석 개파, 이준석 파 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의 변화나 세대교체의 열망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뭐 공정이다, 뭐 정의다, 뭐 예. 혁신이다, 경제개혁 예. 여러 가지 시대정신을 그때그때 얘기하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양화, 다원화된 시대예요. 그걸 바꿔놨던 게 바로 모바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장을 보시면 소위 템포러리 마켓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짧은 시장이거든요. 예.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시대정신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복잡계의 시대다.
그래서 단 한 가지로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없다. 시대 정신이 아. 없는 시대 정신. 그쵸? 네, 실제 사실상 아. 그렇습니다. 그건 아. 뭘로만 봐도 아냐면 지금 다양하게 표출돼 있는 대권 주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의와 공정으로 표출되고 어느 사람은 경제 개혁, 미래 혁신 다양하게 예. 표출돼 예, 있습니다. 예, 예. 옛날에는 어느 한 방향의 쏠림들이 쭉 있었어요.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이 됐고요. 예.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세력이 없다. 정답은 국민입니다. 세력이. 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충북 한번 볼까요? 예. 충북이 굉장히 스윙부터 성향이 강했죠. 늘. 그렇죠. 그렇죠. 그 스윙부터 성향의 장점은 뭐냐면 빠르다는 거예요. 변화에 굉장히 빠르다는 아. 거예요. 예. 이준석 후보, 저도 이제 호칭 때문에 대난리가 났다고 뉴스 기사에 나오던데 준석아 하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 돼서 예. 그 이준석 후보가 세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충북에서 얼마나 빨리 예, 했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중간에 그 세밀하게 지역적인 걸 보세요. 충북에서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어요. 오. 그러면 많은 그 기성 정치인들이 나경원, 주호영 두 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후원을 했고 지원을 했는데 네. 민심은 벌써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럼 앞으로의 정치는 과연 기존 그런 세력의 정치냐 조직의 정치냐 예.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특히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점 사람 간에 이런 모바일 투표 이런 게 강해지잖아요. 모바일 투표는 누구누구 찍어라. 옛날 관광버스로 체육관 선거를 할 때는 버스에서 이미 정신교육이 다 끝나요. 예, 누구 찍어 예. 누구 찍어 막 끝나요. 근데 사람이 얼굴 보고 찍을 때 미안해서 그 사람 안 찍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아하, 근데 모바일로 아하, 할 때는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다 찍어요. 내 생각대로 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의 세력은 국민이다. 다만 아. 대표가 된 다음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뭐 시대 정신의 변화나 세대교체의 열망이 표현되기보다는 예.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보수 지지층들, 뭐 국힘당 당원을 비롯한 보수 지지층들의 전략적 선택 예. 이런 사고가 이제 반영됐다, 본격화됐다는 거죠. 선택.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국힘의 지지율, 인기도를 끌어올 수 있고 민주당을 당혹해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 아. 이준석 체제가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작된 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예. 나경원 후보 대신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켰잖아요. 예. 그러면서 중도층을 오히려 끌어당길 수 있다. 향후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반영이 됐는데 그때 시작됐던 전략적 판단이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라는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닌가. 아. 사실상 그동안의 정치를 본다면 전략적 사고, 정치에서의 전략적 사고는 민주당 몫이었어요. 예. DJP 연합이나 단일화나 이게 다 민주당 거였거든요. 아하. 민자당부터 시작된 국힘까지 이 보수 정당은 항상 대세론 예. 김영삼, 이해창, 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대세론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보수 지지자들도 민주당처럼 전략적인 사고를 시작했다. 그것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그 전략적인 투표를 하게 만든 장본인 그런 예. 패러다임 그런 예. 판을 깔아간 장본인이 이준석이에요. 뭐냐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젊은 친구가 똑똑한데 뭐 싸가지 없다 별의별 저희가 다 있었죠 기존에. 아니 뭐 예. 시중에 있었던 많은 비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막상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는 아 젊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하버드 나왔다며 싸가지 없다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예.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던지는 화두 하나하나를 보면 의미 없는 화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티 페미니즘 이런 것들 그냥 던지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대구에 가서 탄핵에 대해서 내가 정당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는 감사하고 죄송하다. 왜 던졌겠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게 깔려 있었죠. 토론할 때를 한번 딱 보면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해요. 나머지 네 분, 특히 예. 그중에 이제 유력하다고 했던 두 분 네. 사회자의 질문에 끌려다니기 바빠요. 이미 판을 까는 거에서 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이번에 전략적 투표의 한복판에 현실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에 윤석 후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만약에 다른 후보가 됐다. 네. 어떤 기득권에 네네네. 몇 선씩 된 분이 됐다. 그러면 대구분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유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니들 언제 저 변화하냐. 이 욕 먹기 싫어서 이준석 후보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다만 아. 이제 저도 뭐 세대교체나 예. 시대정신의 변화를 뭐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전략적 선택이 또 그 많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 정치를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했던 거는 물론 1970년대 40대 기술은 있었잖아요. 김영삼과 김대중 두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서 40대를 정치의 주축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30대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이제 60, 70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유리천장이라고 할까? 이것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건 확실히 맞죠. 아, 그래. 몇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 탄핵의 강을 건넜다, 세대의 강을 건넜다. 아직 뭐 다 건너지 못했지만 영호남에서 이제 완전히 강을 건넌 건 아니지만 호남에서도 상당한 이제 득표를 이런 득표 젊은 사람이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 갈등에 이제 강도 건너간다. 뭐 이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핵 이후에 이 당이 굉장히 심한 분열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느니 누구는 탈당파니 뭐 사수파니 뭐 무슨 원파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됐죠. 실제로 이제 미래통합당을 해서 통합하고 그게 이제 바뀌면서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열 양상들이 이제 이렇게 깔때기처럼 하나로 모여져서 사실은 여기에 근간을 잃었던 마지막 정점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정권 교체의 현실적 열망이다. 아까 이제 시대의 정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고담 준론에 가까운 좀 더 가치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되든 좋은데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가장 그러면 이런 갈등의 양상을 치유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해서 현실적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또 질문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분 중에 또 하나는 좀 질문이 좀 거기로 한 만약에요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갈 때 반짝 어떤 스타성 결국 나중에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라고 하면 이제 뒤에 배우의 실세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에요. 정치에 그래도 10년 정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남의 그 허수아비 노릇할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죠. 자기 정치를 할 자기 정치할 사람이다. 일단 당장 보면은 지금 윤석열을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8월 마지노선 8월까지 입당하라고 하거나 뭐 그 윤석열이 주장을 어젠대로 끝까지 가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하고 그다음 역으로 지지율 반등 가능성이 많지 않은 안철수 그 대표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당 후보들을 축해주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간적으로 다수를 경쟁시킴으로써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고도의 계산이 지금 깔려있는 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수아비 노릇을 한다. 어느 개파의 얼굴 마담이 된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일부에서 이런 의원들은 전혀 맞지 않을 거다. 제가 10여 년을 이제 보면서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필드에서 단련이 돼 왔잖아요. 10년을 정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정치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왔어요. 그렇죠. 최근까지 당대표 전까지 방송 17개를 일주일에 출연했어요. 제가 4개를 출연하는데 17개를 고정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단련됐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결론을 내려요.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하는 건 맞아요. 자기 정치를 하려면 이준석 대표의 목표는 대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권 어차피 못 나가요. 헌법에 아직 지금 그렇죠. 헌법을 예를 들어 개헌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본인부터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상과제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야 자기 업적이 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아하. 만약에 거기서 실적을 못 보이면 그냥 조기에 탈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저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건 온통 정권 교체다. 그거에 가장 갈 길이 뭐냐? 남의 뭐 뒤에 상황들이 있다? 천만의 말씀. 전혀 다른 얘기다. 본인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거나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견제하고 제거해 나갈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면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을 것 같아서요. 누군가보다는 정당이 먼저겠죠. 국힘당은 분위기 확살고 민주당은 지금 울상이죠. 완전히. 그런 상황들. 맞죠. 실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른 울상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586 소위 말하는 586 세력들이 오랜 시간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거슬러 가면 30년 권력이라고 해요. 대학 시절부터 권력이었으니까. 운동권 시절부터 그렇다고 보면 그 운동권이 오랫동안 이제 차지해왔던 여러 가지 현실적 지배 논리와 어떤 통치 논리, 국가 경영 논리, 어떤 여당의 집권 논리 이런 것들이 단숨에 깨지는 계기가 됐다.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대체로 본다면 정당은 그렇고 인물들도 본다면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젊은 정치인들
분위기가 살게 되고 완고한 세력이나 이전 노년의 정치인들은 퇴장 압력을 많이 받겠죠.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그야말로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이전 국힘 내부적으로 본다면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대선 주자급 중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뭐 하태경 의원도 뭐 출마 선언을 했지만 했어요. 대선 출마했지만 예,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의원이 제주지사거나 예.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 네.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하태경 의원까지 이런 분들이 큰 탄력을 받겠죠. 이제. 예,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예. 그 흐름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재보궐 때 저 오세훈 박형준 예. 어떤 이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캐릭터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셨듯이 원희룡 하태경 뭐 또 다른 예, 유승민 예. 뭐 또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지금 당선되고 예. 어떤 이 흐름에서 보면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옛날 방식으로 불과 얼마 전 방식으로 다 나갔다 온 분들이에요. 근데 그 흐름으로 보면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할까 예, 예, 예.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이준석 돌풍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충북에 미치는 영향 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도 그런데 최대한 있는 얘기로 팩트 위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 돌풍 이후에 충북 지역의 각 정당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자천 타천 그렇죠. 거론되는 인물들도 이전 인물들과 또 다르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 새롭게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젊은 주자들을 그렇죠. 좀 이렇게 끌어안는. 최근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계속 이준석 체제가 됨으로써 누가 핫해지냐 누가 뭐 몰락하가냐 이렇게 많이 분석을 내놓는데 그 예. 대표적 공통점이 있어요.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대거 앞으로 이제 나설 거다라고 하면서 국힘당 같은 경우는 김수민 전 의원이나 앞에 계신 신웅환 교수 예. 그다음에 박한석 수석 대변인인가요?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최진현 전 시의원들이 많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현웅 교수나 허창원 도의원 예.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이제 도지사나 시장이나 의원 후보로. 그 전에 거론되지 않았던 분들은 아닌데 그 전에 거론됐던 어떤 파워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올라갔죠. 예, 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도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제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걸 2017년에 이제 외치면서 굉장히 실현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오해도 사고 했는데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후배들을 키운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 평균 연령, 지방자치단체 장들 평균 연령, 물론 물리적 나이만 갖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누구를 길러주고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예, 예. 하는 것들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한두 케이스가 있었죠. 예를 들어 이장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 특히 국민의힘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싹이 잘리고 아예 도전까지 하지 않는 도전을 미처 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로 당선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라온 측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을 겁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흐르는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어떤 억눌렸던 것들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앞에 계시니까 제가 예. 중요한 질문 좀 두 가지만 해도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요? 당사자가 앞에 계셔서? 지금 예.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준석 체제가 됨으로써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이 앞에 계신 신 교수다라고 우리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피해보는 거 아니고. 근데 이준석과 가장 지역 내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 신 교수라는데 맞나요? 오. 그걸 그러면 이제 제가 가깝다고 표현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랑 아니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질문 그럼 두 번째 질문 맞다고 치고 예. 예. 맞다고 치고 요즘 그 언론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사귀는 여성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 최측근이면 알아야 되잖아. 오, 최측근인지 아닌지를 네. 검증해봐야 돼. 두 번째 거부터 말씀드리면 노 코멘트 압니다. 노 코멘트고. 첫 번째 거는 뭐 이준석 그 대표가 청주에 몇 차례 온 건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왔을 때 이제 제가 초대해서 온 게 거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상으로. 예.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신용환의 채찍근이 이준석인데 이제 바뀌었다. 이준석의 채찍근이 신용환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변호사님의 질문에 일단 교수님께서는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지가 이제 조금 코멘트가 나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당대표께서 누구를 안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 벌써 존댓 말이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 여전히 이준석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앞서서 저희도 돌풍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충북에 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충북 정치 변화에. 예. 그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인물. 그렇죠. 세대교체겠죠. 세대교체. 세대교체로 세대교체하고 그다음에 국힘이 많은 탄력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겠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사실 얘기를 해보면요. 서원구도 당협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 네. 지금 상당구 그런 상태죠. 네. 지금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도 어떻게든 좀 지금은 짚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총장 가장 중요한 당직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을 인선하는 단계고 곧 다음에 이제 정책위원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사무총장이 이제 새로 인선이 되시면 아마 전국을 다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예. 이제 우리 충북처럼 많이 일종의 뭐 사고지구당 내지는 예. 뭐 어떤 보류돼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 이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바로 대선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시간을 뒤로 끌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 많은 분들께서요 내년 대선 뭐 지방선거 뭐 얘기할 때요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벼락 선거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리적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그렇게 빨리 정해지진 못할 거라는 거죠. 대선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거다라기 때문에 예. 대선이 결정타가 될 거다. 결정타가 이런 얘기가 많이 될 거고요. 있죠. 그러니까 네. 앞서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나 얘기를 할 때 그 울음과 웃음이 사실은 내년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그렇죠. 네, 네. 사실 봐야 되는 거죠. 앞서 거론된 뭐 한 일곱 여덟 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준석 체제가 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 계기가 분기점이 될 거는 사실 대선이죠. 네, 그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되고 어느 정치인이 후보가 되고 어느 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인물도. 지금 거론됐던 7, 8분 말고 전혀 다른 분이 네. 중앙에서 그 캠프에서 맞습니다. 활동했던 분이 낙하산 쪽으로 네. 내려올 가능성도 네, 높기 때문에 지금 네. 거론되는 분들이 그대로 세대교체의 주역이 될 거다? 전혀 그렇지는 네. 않을 겁니다. 그 정확한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선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로 본다 그러면 자 이준석 대표 똑같습니다. 이미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대표가 예. 됐습니다. 예. 이제는 물리적 나의 의미 없어졌습니다. 예. 똑같은 경쟁이에요. 여기서 실적을 못 내면 기성 정치인이든 신인이든 간에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실적을 못 낸다 그러면 뭐 똑같이 안 좋게 평가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지금 많이 이제 거론해 주신 한 뭐 일곱 여덟 분 십여 분 자기 실력 자기 컨텐츠 그게 없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젊다고 해도 예. 어떤 기성 정치인 우리가 소위 기득권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이 예.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자기 컨텐츠, 자기 스토리, 자기 실력.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정한 이제 스타트라인에 서게 된 측면. 예. 이런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날짜. 3월 9일이 대선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6월. 취임식이 5월 10일입니다. 5월 10. 예. 시도지사 지자체 후보 등록일이 5월 12일일 겁니다. 아.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5월 10날 대통령 취임했어요. 5월 12일이 후보 등록일. 물론 그 직전에 뽑겠죠, 후보를. 이제 대통령이 된 당이 있어요. 예.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들이 보통 대통령 같으면 한 3개월은 욕 안 해요. 그렇죠. 좋은 거 옛날 어렸을 때부터 어디 태어난 시골 마을부터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상례죠. 그동안 예. 해온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쏠림 현상은 있을 겁니다. 단 하나 우리 충북은 아주 재밌게 우리 충북인만의 고집도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일부 크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갑자기 누가 예를 들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신임 당대표 30대 됐고 내년에 대선과 지선은 물리적으로 정해 있는 상황이고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자들이 지금 하나 둘씩
저요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 젊은이들의 신임 정치 세력들이나 정치 주자들이 앞으로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그럼 보여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도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이제 행사장을 가는데 최근에 다녀보면 행사장에 행사가 많지도 않죠. 코로나라서. 그런데 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많은 주자들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다닌 사람 반년 넘게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 자 토론 배틀도 한다고 그랬고 지역에서 거의 다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럼 여론조사 경선에서 과연 지역의 오래된 기득권 분들의 그 지명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흐름만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17개 방송에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 거기다가 아주 정확한 타겟을 정해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든 판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실력인 거죠. 정치적 실력인 거죠. 그럼 지역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후배들 또 젊은 정치인들 그런 것들을 보이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젊어도 또 기성세대들 욕할 자격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과 콘텐츠를 갖고 기성세대들이랑 정면 대결을 해서 넘어서야지. 그래야 지역을 바꿀 탄력도 생기는 거지. 그냥 마냥 아유 저 이제 그만하셔야 돼. 뭐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예. 서울의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그 기성 정치인을 뭐라 저기 퇴출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 대표 중에 하나도 86세대가 있었어요. 네. 86세대가 정치의 한 주축이잖아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예. 국힘도 뭐 그런 면이 많은데 네. 86세대들을 퇴출시키자 기성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까 거론된 분 보면 이거 다 86세대들의 막 마지막 학번이라고 할까? 예. 이제 우리 지역이 그만큼 이 노세화 그러니까 너무 심했다는 게 인사적체도 너무 심했고 예, 새로운 예. 인물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느리에 꽂혀있는 감나무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열심히 할 생각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절대 안 된다. 네. 지금 일침을 가하신. 알겠습니다. 오늘 30대 이준석 신임 당대표로 인한 충북의 정치 변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방송은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좀 정리해보죠. 변호사님. 아까 김 아나운서는 감나무 비유했고 우리 신 교수님은 무임승차 비유했는데 네, 그 사자성어가 네.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 사자성어 나옵니다. 좌향기성이라는 사자가 있는데 앉아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이룬 성과를 같이 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젊은 정치인들, 지역의 젊은 정치인들을 만나면 여야를 불문하고 이준석 파리에 엄청나게 나서고 있어. 자신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의 만약에 그 흐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이룬 성과 지금 본인이 이룬 성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뭔가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기성 고루한 정치인들, 원로 정치인들 아니면 잘못된 정치 문화를 위해서 얼마나 싸워왔냐, 본인이 얼마나 싸워왔냐 이걸 갖고 본인을 스스로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준석 체제가 됐다고 아, 나 그 바람 탈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워서 성과를 누려라. 네. 투향 기성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앉아 그냥 팍팍 꽂히네.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싸워야 되거든요. 일어날까요? 지금 일어나려면 안 돼. 옛날부터 일어나서 싸웠어야지. 옛날부터 싸워왔잖아. 외롭게 싸워왔는데. 잘 들었어요. 예, 교수님도 한 말씀. 네, 뭐 익히 아시는 삼국지의 첫 대목도 이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워낙 많은 글에 이제 고전에 인용돼 있는 장강후란 추전낭.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장강의 앞물이 끌어주지 않으면 뒷물에 결국 밀려가죠. 그래서 모래톱에 그냥 좌초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우리 후배들도 또 명심을 할 게 있죠. 뒷물 또한 금방 그 뒷물에 쓸려가는 거죠. 똑같이. 그러네요. 뒷물도 곧 헛물이 되는 거죠. 쇠물이 됐다가. 예. 각오하고 시대를 바꾸고 정말 지역을 바꾸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또 그 후배들한테 쏠려서 간다. 86세대 예. 막내야 우리도. 네. 그렇죠? 그래서 명심하고 같이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